미서진 그는 누구인가? 미서진 탐구 생활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의 용도로 말씀드리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서진 씨와 함께 방송하는 모든 방송 관계자분들, 각종 PD, 드라마, 영화, 그리고 같이 하는 연예인들, 제가 만든 이거 하나만 보면 아, 이서진이 어떤 사람인가? 아, 이서진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기분이 누구라는 걸 충분히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이서진 언어 번역기. 이서진 언어 번역기. 1번 문제. 너 요즘 뭐 하냐? 너 요즘 뭐 해? 진짜 많이 하는 말이야, 진짜. 제가 보면서 진짜 많이 듣는 말. 너 요즘 뭐 하냐? 좀 쉬어라. 야, 너 원래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 그리고.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 어? 너 요즘 뭐 해? 너 요즘 뭐 해? 너 요즘 뭐 해? 진짜 많이 하는 말이야, 진짜. 진짜 많이 듣는 말. 이게 서진이 형이.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너 요즘 뭐 하냐? 원어민 발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요즘 뭐 하냐? 오, one more time. 너 요즘 뭐 하냐? 너 요즘 뭐 하냐? 너 요즘 뭐 하냐? 이게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너 옷이 별변치 않구나. 옷에 신경을 많이 안 썼구나. 자, 이거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객관식 1번.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따뜻하네. 자, 2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자, 3번. 이야, 야, 정말 또 만나서 너무 반갑다. 4번. 네. 사랑해. 초 츤데레. 사랑해. 자, 정답 여러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잘 지냈어? 너 요즘 뭐해? 요즘 뭐 하는 짓이야? 아. 너 요즘 뭐해? 이야, 야, 정말 또 만나서 너무 반갑다. 너 요즘 뭐해? 사랑해. 너 요즘 뭐 하냐? 너 요즘 뭐 하냐? 너 요즘 뭐 하냐? 저는 3번이요. 어? 저도 3번. 정답은? 나도 궁금하다. 뭐니 정답? 정답은 1번. 1번.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래. 이게 쑥스러우니까 야, 오랜만이다. 우린 다 그러잖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잘 지냈어? 야, 뭐 어떻게 지냈어?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너 요즘 뭐 하냐? 가 그 말을 담고 있는 거죠. 아, 나도 그런 거 같았어. 그거를 담고 있는 거죠. 너 요즘 뭐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성룡아, 잘 지냈니? 막 이럴 수 이상하잖아, 이거는. 아, 잘 지냈니? 진짜 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한테도 너 요즘 뭐 하냐? 이런 걸 쓰셨죠. 되게 기분 나빠하시던데, 감독님. 감독님 이제 속도 다 아셨죠, 이제? 충분히 아셨죠? 인정? 넘어가 이제 또 뭐야 또 아 인정이라는 거 아이가 넘어간 거가 인정 격한 인정이라는 거 격한 인정 어, 거의 남이라면 오오오 2번 2번 문제 너 어 방금 너 미쳤구나 하셨는데 너 미쳤구나 자 다시 따라 볼게요 하나 둘 셋 너 미쳤구나 원어민 발음 부탁드릴게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는 제작진들한테 하는 거 피디님 어제부터 너 미쳤구나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너 미쳤구나? 어? 우리 왜 판단 자체가 미친 거지? 아, 미쳤니? 뭔데 이건 또? 아, 참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뭘까? 자, 객관식 1번. 참신한데? 어, 이 느낌인 것 같아. 약간, 오케이. 약간 도라이다 약간. 그렇죠. 좀 미친놈이다 약간 뭐. 참신한데? 자, 2번.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너 미쳤구나. 어? 나 왠지 2번 같은데? 그러게 이것도 약간 느낌. 한번 해주세요. 한번 다시 해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할게요. 하나, 둘, 셋. 너 미쳤구나.
아니, 눈빛이 아니야. 너, 나, 나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인 것 같은데? 그 느낌인 것 같은데. 자, 그럴 수도 있고. 자, 3번. 자, 최악이다.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걸 이런 느낌으로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맞아. 자. 어, 지금. 자, 4번. 나 뭐 하면 돼? 너 미쳤구나. 어? 맞는 것 같아요, 4번. 아, 야, 제작진한테. 야. 제작진한테. 야. 지금 나보러 이걸 하라고? 어. 그래서 나 지금 뭐 하면 돼? 오, 맞는 것 같은데? 자, 정답은? 너 미쳤구나. 뭔데? 4번. 오. 너 진짜 뭐 미쳤구나. 끝나다 뭐 하는데? 아, 자. 나는 너를 존중하니까 너가 시킬 모든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게 뭐냐면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너 완전히 미쳤네. 나 완전히 준비됐어. 아니야. 나 모든 걸 시켜도 다 준비됐어. 아니, 나 지금. 나 완벽해 지금. 지금. 야, 나 준비 끝났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상처받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됐죠? 오해 풀렸어요. 자, 마지막. 주관식 문제. 이게 이거 하면 끝이요. 그만해 이제. 뭐, 이거 많이 들었는데? 요, 딱 요 표정으로. 와 이러다가 해주세요. 그만해. 와 이러다가. 그만해. 자, 우리 이렇게 딱. 이제 질문 끝났어 이제. 그만해. 아니 그만하자. 가자 이제. 아이씨.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어? 이 그만해 이제가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 이거 주관식이에요. 저는 이거 알 것 같아요. 그만해 이제가 뜻하는 말. 뭐?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이건 100%예요. 그만해 이제. 100%. 아니면 이제 그만해. 사실 이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건 감독님이에요. 아, 진짜 한 20번 들은 것 같아요. 감독님이 20번 들었죠. 자, 그만해 이제 가는 거. 뜻하는 말은? 그만해 이제. 뜻하는 말은? 오늘 정말. 오늘 정말 고맙다. 야. 오늘 정말 고맙다. 야. 근데 지금 감독님한테 20분 고마운 거예요, 오늘. 이게 시작할 때, 그럼 중간에는 이런 말 안 해. 거의 마지막 때쯤에 제작진들 굉장히 지쳐있을 때. 그때, 야, 그만해 이제 하면서 그거를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보면서 했어. 오늘 정말 고맙다.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아니,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시더라고. 내가 뭔 말 하려고 그러면 그만해 이제. 너 정말 고맙다 임마. 아,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저 브이로그 이거 계속 돌릴 때도 이제 그만하라고 계속 했더라. 그거를 그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너한테 너무 고마운 거야. 아. 그래서 결국은 이거 와 이거 하는 것도 해줬잖아. 이거 막 손흔드는 거. 자. 아, 그만해 이제. 너 좀 그만해라. 너 좀 그만해라. 형만 고맙다. 너 나한테만 고맙다는 얘기야. 다 한 거야, 나한테만. 아. 지금 이거를 만들어준 나에게 너무 고마운 거야. 지금 형이. 야, 너를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을 담은 거죠. 이거는 제가 선물로 형한테 드릴게요. 우리 그래서 갈 때 형 모르는 사람에서 주세요. 그냥 주고 읽으라고. 이거는 어디 성냥이랑 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몇 잔 먹고 있다 승기 밖에서 뺨 맞으면 웃겨. 그만 안 했지? 야, 그만 안 했지? 어? 요즘 뭐 하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너 미쳤구나. 나 모든 걸 시켜도 다 준비됐어. 그만해 이제. 오늘 정말.